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랩투게 관해서 소개하고 설치하고 설정까지 같이 진행해 볼 소프트웨어학과 김나영입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랩투게의 간단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랩투게의 실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전 준비로는 에슬린트와 프리티어에 관한 가벼운 이해, 리액트에 대한 기본 지식, 그리고 VS 코드 설치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로 왜 Git Hook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Git Hook을 사용하는 이유는 개발자의 실수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번거로운 작업을 축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Hook과 API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Hook은 다양한 앱과 계정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바일 엔터티가 서로 통신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레스토랑이라면 앱 Hook은 음식을 가져오고 주문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완료되면 수프를 가져오는 웨이터입니다. 앱 Hook은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유지하는 고객 참여 채널의 전형적인 설정하고 잊어버리십시오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웹훅과 API, 그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웹훅은 자동입니다. 작동시키기 위해 수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정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API는 수동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웨이터의 주의를 끌거나 구매할 때마다 은행에서 최신 명세서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를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서버와 통신하는 것부터 다른 앱에 정보를 보내는 것까지 프롬프트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앱의 광범위한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랩투게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랩투게은 Git의 특정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 해당 명령어가 실행되기 전에는 다른 명령어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입니다. 즉, 수정한 코드 Git에 커밋할 때 랩투게을 사용하여 에슬린트와 프린티어 명령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랩투게을 사용한 이유는 개발자들이 실무에서 CI/CD를 사용하여서 정적 분석을 하여 동일한 환경에서 일관된 스타일을 유지하고 문제점을 찾도록 설정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매번 CI/CD에서 문제점을 찾고 다시 수정하는 일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랩투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해 볼 것입니다.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여 새로운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터미널을 켜신 다음에 npx create react app appendix left hook template typescript 이 명령어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된다면 저희가 생성한 이 프로젝트의 코드를 프리티어와 에슬린트의 룰에 맞게 파일을 수정해야겠지요? 그래서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다시 열고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여 프리티어와 이슬린트의 룰에 맞게 파일들을 수정해 줍니다. npm run format fix 그리고 npm run lint fix 이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령어 실행을 완료했다면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여 프리티어와 이슬린트의 룰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npm run format npm run lint 만약 파일이 잘 수정되었다면 옆에 화면과 같이 Checking Formatting All Matched File Use Prettier Code Style이라고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것으로 랩투게을 사용하여 에슬린트와 프리티어를 자동으로 실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랩투게을 설치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랩투게을 설치하기 위해서 프롬프트에 npm install left hook save dev 이 명령어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할 레프트훅을 사용하여 에슬린트와 프린티어를 자동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 레프트훅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프트훅을 설정하기 위해 레프트훅 YML 파일을 생성하고 다음과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입력하셨다면 저희가 작성한 이 코드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레프트훅의 프리커밋을 사용하여 기세 커밋할 때에 수정 내용들이 커밋되기 전에 설정한 명령어들이 실행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설정한 명령어들의 패럴 옵션을 사용하여서 동시에 실행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훅을 사용하여 실행할 명령어들은 커맨드 옵션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프리티어와 린터가 실행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커맨드 내에서 실행되는 명령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브 옵션을 사용하여서 글로브 옵션에 설정된 파일들이 변경됐을 때에만 런 옵션에 설정된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즉, 프리티어 명령어의 경우에는 src 폴더 하위에 있는 파일 중 하나라도 변경사항이 있다면 실행될 것입니다. 반면, 린터 명령어는 src 폴더 안에 타입스크립트 관련 확장자명을 가지는 파일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런 옵션을 실행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것으로 레프트훅의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설정한 레프트훅을 실행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px leftfook run precommit 이 명령어를 실행하여서 레프트훅을 실행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레프트훅을 잘 설치하고 설정했다면 명령어가 실행된 후에 다음과 같은 결과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 파일들을 업로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뜨게 되고, 만약에 파일을 업로드했다면 프리티어, 린터, 서머리에 다른 결과가 보게 있죠. 여러분들도 프리티어, 린터, 서머리 이런 구성의 화면이 뜬다면 잘 설치하고 설정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으로 레프트훅을 적용시켜 볼 건데요. 우리가 기세 커밋할 때 레프트훅에 설정한 내용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레프트훅을 적용시켜 봅시다. npx leftfook install 이 명령어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수정한 내용을 기세 반영하기 위해 커밋할 때마다 레프트훅에 설정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레프트훅을 사용하여 에슬린트와 프리티어를 기세 커밋할 때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먼저 레프트훅을 설정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CI/CD에서 검증하기 전에 미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포 관련해서도 살짝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을 하면서 사용한 Create React App의 명령어는 React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로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할 때에는 해당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 npm start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Create React App을 사용하여서 개발할 React 프로젝트를 실제 서비스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Create React App은 정적 파일들을 생성하여 실제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들을 간단하게 생성하는 명령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reate React App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여서 React를 프로젝트 배포하기 위해서 빌드해 봅시다. npm run build 이 명령어를 실행하셔서 한번 빌드를 해 보시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빌드 폴더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폴더를 열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폴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빌드 폴더 하위에 중요한 파일과 폴더만 표시해 놓는데, React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므로 하나의 웹페이지가 존재해야 됩니다. Create React 앱으로 빌드한 프로젝트에서는 빌드 인덱스 파일이 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생성된 빌드 폴더에 모든 파일들을 서버에 올리고 모든 URL이 index.html 파일을 전달하도록 설정하면 Create React 앱으로 개발한 React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액트 앱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노드 서버를 사용하여 모든 URL에 index HTML 파일이 전달되도록 설정하는 예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GitHub 페이지와 같은 곳에 배포하는 방법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액트 자동화 툴인 레프트 훅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정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